설교를 많이 해봐도 설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이 설교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그럽니다. 저는 가로유다를 빌어먹을 놈이라 그럽니다. 성씨를 하나 붙인다고 하면 이 씨를 붙이고 싶어요. 이 빌어먹을 놈. 이 빌어먹을 놈이 3년이나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배가 타려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빌어먹었죠. 여러분,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설교자가 주면 왜 가로유다가 은혜를 못 받았겠습니까? 직접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은혜는 각자 본인들이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설교하기 쉬운 청중 목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남의 설교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대강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다보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은 너무 장점이다. 오늘 17절 보세요.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는데 달려왔답니다.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50절 보시면은 바디메오 소경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뛰어왔답니다. 넘어지지를 안 해요. 아, 소경이 언제 달려왔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달려오는데 넘어지지를 안 해요. 왜 안 넘어질까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어느 때나 예수님께 오는 사람, 어느 때나 교회에 오는 사람,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소견이 앞이 보이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뛰어가요. 그래도 안 넘어져요. 왜요? 시온이 돼요. 주님께 많이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복이 없는 거예요. 힌두 장로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아마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크잖아요. 어디 가든지 예배당이 크고 교회가 크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면 좋지 않아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도 3일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여요. 우리 한국에도 예배가 죽어갑니다. 주일날 예배도 죽어가고 밤 예배도 죽어가고 3일반 예배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들 죽어가지 않아요. 오늘 청년은 우리 주님 앞에 뛰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우리 몸이 천근 만근 되면 복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청년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산에 나무와 같다고 생각해요. 산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다 먹고 좋은 산소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죄인 서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많은 죄다 씻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 같은 사람은 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 같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시골 가난하게 살 때 돈 10원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서울로 갔답니다. 언더우드 기도학교를 찾아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언더우드 기도학교 들어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랬답니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믿을 죄인이 하고 가서 열심히 배웠대요. 그런데 시간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에 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말씀 먹으면 영국이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100년 만에
치사가 되지 않고 세계적인 악마가 됐던 히틀러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 연습하고 그랬대. 자기 친구가 다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울기도 했대.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악마가 돼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세계 최고 훌륭한 남녀가 누구냐? 그럼 아마 히틀러라고 할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아기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어도 하나도 양심에 가치가 없었대. 그러나 이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성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의 시작은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그러면 망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과 망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 이긴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던 이 부자 청년같이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보면 꿇어 앉았답니다. 얼마나 이것도 큰 장점이 겸손하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땅집과 형치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기념비 세워놓잖아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빌어먹을 놈이라고 끝내버리잖아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든지 겸손하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겸손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기대를 걸고 좋아요. 오늘 비록 큰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고 오늘 비록 큰 사업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겸손하면 기대를 걸어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잘한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때 신학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전쟁은 내가 해. 내 사진은 불가능은 없어 그랬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센트 헬레나에 가서 유배돼가지고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잖아. 여러분 다윗의 큰 죄가 무엇인가요? 간음죄인가요? 살인죄인가요? 다윗도 큰 죄가 번영하는데 숫자 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군사 의지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말을 갖고 7만 명이 죽은 것 아닙니까? 모세도 살인죄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사람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내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하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지팡이로 바위 쳐가지고 물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이 자기가 내는 것 같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꺾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아무리 살 때도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곧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갔대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금식은 단식입니다. 물도 안 자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는 물은 먹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친구 목사님이 데리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우리 예수님을 40일 했는데 나는 하루 더 해버려야 되겠네. 그 하루 더 했대. 그 다음으로 죽어버렸답니다. 잘 죽은 거 아닙니까? 교만함을 죽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금식기로 하러 가면서 빵 한 조각 가지고 갔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로 했는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같이 40일 금식기로 하면 되겠느냐? 빵 한 쪽 먹었답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목회를 해도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겸손한 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얼마나 사랑해요. 반드시 도상에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들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생명 내놓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교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더라고. 사람이 겸손하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가시를 주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년에 겸손하여 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수다. 자기는 최고로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야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 목회자 지도자들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다니, 나 같은 것이 장로가 되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17절에 보시면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귀하죠. 이 청년들은 이렇게 장점이 많더라고요. 청년에게 관심사가 부귀영화가 아니잖아요. 영생 문제입니다. 귀한 장점이죠. 저는 은퇴한 뒤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목사님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고맙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속으로는 누가 먼저 간 줄 몰라요. 우리 나머지 인생은 다 가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가는 것입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언제 끝나든가요. 우리가 지금 찬송 드리잖아요. 요단강 건너라 만나리. 바울이 죽으면서 이제 후로는 죽을 후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복된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펠든 목사님이 죽어서 세 번 울 것이다. 천국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울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워. 막 황금보석으로 꾸몄겠습니까. 사람들이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라고 적어놓은 것이지 그보다 몇천배 좋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천국이 좋다고 늘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좋다고 설교해도 제일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면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늘 소망이 생겨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 영원히 왕노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데 얼마나 소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교는 천국 가서 울 것이다. 하나는 천국 가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와서 울 것이다. 멸류관이 많지 않던가요?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이 많은데 일 많이 하고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아니라고 수고하신 분들, 개척교회 세원이라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화 나가서 번쩍번쩍한 그 멸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일하고 왔습니다. 저는 좋은 멸류관을 쓸 것인데 하고 볼 것이라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의 모든 것 때문에 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갔는데 안 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는 종종 찬송을 갑니다. 절하러 간 거 아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둘러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우리 부모님 후손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예수 밖에 있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게 해주자고 기도합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서
항상 연기했고 저 나라는 끝나지 않는 나라다. 지옥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손발이 다 없더라고. 그런데 부셔이 맺다가 물고 입을 그 그릇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은 죽음을 찾아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생해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고 하면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하는 사람들이 발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복 있다고 복 있는 겁니다. 거제도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누나가 자가용 하나 사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전도사님 복 있습니다. 누나가 자가용도 사주고 복 있습니다. 복 있어요? 복 없어요? 복 있어요? 복 없어요? 아, 복 있죠. 누나가 자가용 사줬는데 그런데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전도사님이 사고로 죽었답니다. 사람은 몰라. 그게 복인지 복 아닌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복 있다면 틀림없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1960년도에 헐리우드 음악에서 최고의 곽광을 받았던 배우가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마릴린 몬로하고 에반스라고 해요. 마릴린 몬로는 돈 있고 자신 있고 인기 있어도 자살하고 말았지만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은퇴를 선언했고 기자들이 왜 은퇴합니까?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부러워했답니다. 도대체 에반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는 누굴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성교학교 가서 성교학을 배워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성교할 것입니다 하고 성교학교 가서 성교학을 배웠대. 성교사와 결혼하고 아프리카 가서 7년 성교하다가 들어왔대. 빌브리안 목사님이 물어봤대. 당신 엄마에게 각광 받았는데 버리고 전도하고 가가지고 고생하고 왔는데 행복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성교자 자리를 영국의 여왕하고도 바꾸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성교하다가 죽었답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저는 그 서울에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 성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무덤이 있어요. 언더우드나 아페리젤라나 지금부터 한 140년 전이면 미국에도 다 엘리트아이니까 다 잘 배우고 자기 나라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부인들이 먼저 죽고 자녀들이 죽고 본인들이 죽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양아들에 가보면 그들의 무덤을 보면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설거 몇 번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귀하다. 저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을까. 얼마나 많은 칭찬과 복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성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유대와 미국 내 땅끝으로 세계를 말하지 않고 내 가정부터 전도 잘 해야 돼요. 내 자녀들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윤치웅 씨는 윤보선 대통령 집안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윤치웅 씨가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 8남매였대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윤치영 씨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윤보선 씨 부모님 한 분이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나는 예수 믿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나 금식합니다. 내 죽어도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오셔야 됩니다. 하고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씨 할아버지가 내가 배고프면 밥 먹지 그랬는데 하루 이틀 뭐 10일 그렇게 가도 뭐 20일 와서 되는 데가 막 붙인 거예요. 그래도 밥을 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장을 봐가지고 크게 차를 놓고 조상님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딸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사 지내고 그 초보도 예수를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서울 시장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을 다섯 번 했답니다. 국회의원 다섯 번이면 4년만 해도 20년 있잖아요. 그의 최고 이력서입니다. 윤치영 씨의 최고 이력서를 온 가정을 구원시킨 것이 최고 이력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정도 구원의 역사는 먼저 가족 선택 아닙니까? 지역 선택, 민족 선택.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 가족 다 선택해 놓은 거예요. 저는 늘 안 믿는 자녀들을 좀 부모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아들도 딸도 선택해 놓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가족적인 선택이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의외로 성도에 가더니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명심하고 먼저 해외 나가서 성교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부터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 없도록 가정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한 가지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았답니다.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한 가지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송들을 드리잖아요. 저는 엄청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찬송이 뭘 듣나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가여 늘 살겠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잖아요. 슬프다고 못하고 기쁘다고 즐기다고 못하고 언제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가지 엄청 가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 꿈에 놓이지 마십니다. 우리 일생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인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